자, 요 얘기를 먼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노래 잘 부르십니까? 잘못 부르세요?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뭐 음악 시간 이런 거 있으셨죠? 음악,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려면 뭐 보고 부르죠? 예, 악보를 보고 부릅니다. 악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 요거 음이 뭐죠? 미입니다. 요걸 연주하거나 노래로 부르는데 솔로 소리를 내면 땡 그러겠죠. 한 박자짜리를 한 박자 반 끌고 나가면 땡 그러겠죠. 그런 거의 의미는 음을 높이, 길이 정확히 잘라놓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게 기계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시대에 악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악보를 아주 정리를 잘해 놨던 게 세종대왕 때 박연이라는 사람이 만든 정간보라는 악보입니다. 정간보는 모눈 종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글자로 쓰는 겁니다. 뭐를 구분해 놓냐면 한 옥타브 위냐 아래냐 이거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다 점세개 찍으면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대충이에요. 높이 대충이에요. 아까 얘기한 이런 식의 정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노래를 한곡 불러러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아주 슬픈 소식 듣고 막 무대에 섰을 때와 아주 기쁜 소식 듣고 무대에 섰을 때제 기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공연을 하러 나왔는데 유치원생들만 쫙 앉아 있을 때와 완전히 그냥 정말 막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젊은이들만 쫙 있을 때와 제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공연하다가 반 박자 더 빼내기도 하고 반음 더 꺾어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재량이 있는 악보예요. 고려시대 때도 악보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공첩보라고 불리는 악보가 있었던 건데요. 그걸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림, 동양화, 뭐 아주 전형적인 동양화, 뭐 산도 그려놓고, 여기다 물도 흘러내려가고, 나무도 있고, 그 밑에 요만하게 사람. 이만큼 벼놓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동양화에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완전히 색깔을 다 칠해서 해버리면 죽은 그림이 되기 쉽습니다. 동양에선. 서양에선 저렇게 놓으면 미완성의 그림이 되겠죠. 이 여백은 뭘까요? 이 여백을 채우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깁니다. 이걸 다 채워놓으면요. 얘는 그림이고요. 얘는 그림 밖이에요. 이 여백을 통해서, 여백에 가득 찬 길을 통해서 그림 안과 그림 밖이 소통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공기압도 못낼 정도로 타이어가 손상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꾸면 되는 거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치료하다가 이건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간 이식합니다. 심장도 바꿔 달면 됩니다.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바꾼다. 바꿀 수 있다. 나누고. 유기체적 세계관은 그 반대에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 하면 관계론이고 전체를 보는 거고 그 관계론을 다른 말로 한다면 상관적이고 상보적이고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자, 요런 얘기를 먼저 좀 토대로 놓고 기가 뭔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려가죠. 기. 아까 제가 기가 막혀 보신 적이 있냐 하고 여쭤봤어요. 기가 뭘까요? 그러고 물으면 거의 답변 못 하세요. 한 100년 전쯤에 조선 말에 지식인들에게 기가 뭡니까? 이러고 물으면 욕먹었을 거예요. 기도 모르냐고. 이게 동양의 서양이 동양을 밀고 들어오면서 동양의 많은 것들이 깨져나갈 때 그래서 우리 집도 막 헐어내고 서양식으로 짓고 머리도 자르고 옷도 바꾸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뭐라고 부르죠? 양복. 그 서양에서 들어온 옷 이런 뜻이죠. 양복은 지금 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덮습니다. 왼쪽에서 덮어 들어옵니다. 옛날 전통 한복은 어느 쪽에서 덮어 들어가죠? 남자 옷도 여기서 이렇게 덮어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덮어 들어오는 거를 논어에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임한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좌임. 이건 오랑캐 복장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우리 그렇게 다 버리고 깨져나가는 동안에 개념들도 다 버려지고 깨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처럼 오늘날은 기가 뭡니까? 그러면 답변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말들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이미 기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공기입니다. 이거 허공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허공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기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거 보고 공기라고 부릅니다. 비어있는 기라고 보기보다는 공, 빈 것 같지만 기, 기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에요. 빈 듯하면서 기로 가득 차 있는 공간. 이게 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로 설명하는 세계관에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기로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의 덩어리고요. 이것도 기의 덩어리고요. 저도 기의 덩어리예요. 그러면 죽음은 뭘까요? 예, 제 몸을 이루고 있던 기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담이 나 죽고 사는 이치 깨달은 지 오래야. 난 내 마음 편해. 내 몸을 이루고 있던 기가 흩어져서 다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나? 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럴 때 기로 만들어진 것 중에 제일 큰 놈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입니다. 대기. 우리 대기라는 표현 씁니다. 공기보다 농도가 좀 더 진한 연기도 있고 액화 상태의 증기도 있고 이거 다 기라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도 기가 있는 거죠. 아까 그 기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다 뭐 한다고 그랬죠? 침 넣는 겁니다. 사람 몸 속에 혈기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뭐라고도 부르냐면 동기라고 부릅니다. 아, 그 사람 나하고 동기가냐?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같은 부모로부터 같은 길을 타고 난게 동기예요. 근데 이게 같은 형제들인데도 좀 다르죠. 한 놈은 조금만 슬픈 영화 봐도 막 울어요.
근데 얘는, 그건 뭐왜 울어? 이러고. 뭐가 틀린 거냐면, 기질이 틀린 거래요. 귀의 질적인 측면이 다르대요. 혹시 귀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느낀 것처럼 얘기합니다. 온기도 느끼고, 냉기도 느끼고, 한기도 느끼고, 열기도 느끼고, 심지어는 살기가 느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기가 느껴져. 목꽃이나 이런 거 보고 생기가 느껴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느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를 느끼는 것처럼 얘기하는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가 뭐죠? 느낄 감자예요. 기를 느꼈다가 감기입니다. 평소에는 제 몸박이 가득 채우고 있는 기와 제 몸을 이루고 있는 기가 다른 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싹해지면서 내 몸밖에 있는 기를 다른 기라고 느껴버리는 거죠. 이게 감기입니다. 우린 기 느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사람 몸 안에서 기는 어렸을 때에는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애들은 다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뛰는 겁니다. 저기 있는 애를 부모가 암괴약으로 불렀는데 어슬렁어슬렁 걸어온다. 그게 이상한 애예요. 한번 병원 데려가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길 반대편에 찻길에서 길 반대편에 있는 애 이쪽에서 부모가 부르면 쟤는 주변 안 보고 뛰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시죠. 어려서는 기가 다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애들은 조만큼도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랫집하고 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어디 힘이 제일 먼저 빠지나요? 이 다리 힘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기가 사람의 성장 과정으로 설명할 때에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는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기절했다? 기가 끊어진 거예요. 기운? 기운이 좋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기가. 이게 무슨 운자죠? 돌운자입니다. 기가 도는 힘이 좋은 게, 기가 내몸 안에서 도는 힘이 좋은 게 기운이 좋은 거예요. 기세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 기는 늘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합니다. 모이면 이런 물건도 되는 거고, 서화담 같은 몸뚱이도 되는 거고, 흩어지면 소아담의 죽음이 되기도 하는 거고, 만물이 소멸하는 과정들. 군대 가면 뭐 받죠? 기합을 받습니다. 기합이 뭘까요? 기를 합쳐주는 겁니다. 대개 어떤 군인들이, 어떤 사병들이 기합의 대상일까요? 군대식 말로 표현하면 군기가 빠진 놈들입니다. 그래서 기압을 딱 받고 나면 갑자기 눈동자도 반짝반짝해지고 동작이 달라집니다. 가수나 탤런트들은 뭐 먹고 살까요? 인기를 먹고 삽니다. 인기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게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그 사람한테 기를 막 보내주는 거죠. 그러다가 관심이 점점 적어져가면, 그러면 인기가 떨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 쓰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기 쓰고 들으세요. 우리 낮 동안에 기 쓰고 삽니다. 기를 써가면서. 그러고 나면 밤에 기진맥진해지겠죠. 그러면 그 기진맥진한 걸 다시 보충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는 거. 또 하나는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먹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혹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곡식이 주는 기운이죠.
요건 맹자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존, 보존한다. 약이, 밤동안의 기운을. 그러니까 먹는 거, 그리고 자면서 쉬는 거, 이게 기를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활기도 생기고 기력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몸 안에 기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것 같으세요? 어디 뭉쳐 있는 것 같으세요? 뭉쳐 있는 것 같아요. 뭉쳐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쉽게 질문을 드리면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은 겁니다. 기분이 뭐죠? 기가 분 나눠져 있는 상태를 묻는 게 기분입니다. 기가 몸 안에서 고루 나눠져 있으면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죠. 어디 뭉쳐 있으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이게 다 우리가 쓰는 용어들입니다. 오기를 부린다. 노기를 띄었다. 예전 분들은 마음 불편한 걸 뭐가 불편하다고도 얘기를 했냐면 심기가 불편하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마음도 깁니다. 기고만장하다. 이 말의 뜻은 기, 기에, 고, 높이가 만장이나 되는 거예요. 우쭐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그럼 기고만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총기가 있다. 용기가 있다. 사기가 있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기는 물질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거, 감정 이런 것도 다 기로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이게 중국 고대의 기자들입니다. 맨 처음 기자의 모습은 이런 식의 모습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석삼자고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뭘 그려 놓은 걸까요? 이게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거나 구름이 피어오르거나 이런 모습 그려놨던 글자입니다.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대자연이 숨 쉰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기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아예 삶이자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라는 개념은 대자연이 숨 쉬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했던 개념입니다. 그 기를 다른 개념으로 가면 뭐로 설명하냐면 음양 이걸로도 설명합니다. 이름, 일량, 지위, 도 이건 주역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 번은 음이었다가 한 번은 양이었다가 이런 거를 도라고 그런다.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사람 사는 것도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 거의 반복이죠. 숨 내쉬었다가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기만 하면 죽습니다. 질식해요. 반대로 들이마시기만 해도 질식합니다. 세상의 변화라는 건 그렇게 한번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는 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노자에도 가면 전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있음과 없음, 아름다움과 추함, 전부 그 상대적인 걸로 설명을 했어요. 맹자에 가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 호연지기가 뭐죠? 저 얘기 앞에 맹자가 뭐 얘기하냐면 용기 얘기합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눈동자를 바늘로 찌르고 들어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을 찌르고 들어오는 바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북극류, 맹시사 뭐 이런 사람들. 임금한테라도 모욕받으면 반드시 되갚아주는 용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맹장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난 그 사람들하고 달라. 내겐 호연지기가 있어. 이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호연지기가 뭡니까? 맹자 설명의 첫 답변이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호연지기 잘 기르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하고 사람이 저거 없으면 쭈그러들게 된다. 저거는 도의와 짝하는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호연지기는 기라는 개념에다 뭘 집어넣은 거냐면 도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도덕적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기 개념들이 굉장히 발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관자라는 책에서입니다. 관자라는 책에 가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써놨죠? 수, 지, 편. 수는 뭐죠? 물. 지는요? 땅. 땅에 물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연과 똑같이 흘러가는 게 있다.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아까 얘기한 뭘까요? 기가 흘러가는 곳이고 거기다 침 놓는 거죠. 이 기라는 개념이 한쪽으로는 오행 이런 걸로 설명돼 나가고 또 한쪽으로는 음양 이런 걸로 설명돼 나갔던 겁니다. 그 음양과 오행, 목화토금수, 거기다 동서남북 중앙 이 개념도 붙이고 인의예지 신도 갖다 붙이고 거기다 간신비패 신도 갖다 붙이고 그런데 저게 이제 언제 나오는 거냐면 중국의 한나라 때 나오는 거거든요. 중국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차이나. 차이나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중국의 진나라에서 온 표현입니다. 진나라. 중국 사람들은 무슨 족이라고 그러죠? 한족이라고 그럽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국가는 진과 한입니다. 진나라는 15년밖에 안 간 나라예요. 통일하고 서요. 잠시 혼란 그리고 다시 이어받는 통일국가가 한나라입니다. 통일국가에는 그걸 통일을 설명할 수 있는 통일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일 이념으로 한나라 때 자리 잡는 게 뭐냐면 오행입니다. 오행. 이 세상 모든 거 다 다섯 개로 설명할 수 있어. 그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다 다섯 개로 다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여기다 곡식도 다섯 개 갖다 붙이고 색깔도 다섯 개, 소리도 다섯 개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섯 개가 아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 더 잘라냅니다. 늦여름 그래갖고 다섯 개를 짝을 맞춥니다. 그런 거 밑바닥에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써놨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아까 기가 어떤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유기체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체는 사람이 유기체입니다. 제가 유기체적 세계관 얘기할 때 관계론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불이 나면 뭘로 끄나요? 물로 끕니다. 물난리가 나면 뭘로 막나요? 흙을 퍼다 막습니다. 흙, 토.
흙이 무너져 내리면 뭘로 막을까요? 나무로 기둥 세워서 방책 세워서 막습니다. 나무는 뭐가 이길까요? 도끼나 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쇠붙이로. 그 쇠붙이는 뭐가 이기나요? 불이 녹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는 상극관계입니다. 서로 이기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으로 제가 다시 이렇게 놨어요.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불 피워내는 거예요. 불이 다 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흙 속에서 쇠붙이 캐내는 거고요. 그 쇠붙이 날카로운 끝에 이슬 맺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밖으로 도는 이 관계는 뭐냐면 상생관계입니다. 다섯 개의 요소를 얘기하면서 그게 어떤 걸로 자리 잡았냐면 상생과 상극의 관계론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기라는 개념이 음양으로 그리고 오행으로 이렇게 펼쳐져 가면서 관계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렸을까요? 맨 처음 하늘과 땅에 대한 이해는 이겁니다. 얘는 둥글고 얘는 네모나. 그리고 평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끝에 가면 이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렇게 요렇게 나왔었던 모습이 뭐냐면 개천설이라고 부릅니다. 개는 덮개 할 때 개자예요. 하늘이 땅을 덮고 있다. 그랬는데 이상한 이론을 끌어낸 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론을 얘기하냐면 땅이 이렇게 있고 하늘이 이걸 이렇게 씌우고 있는 거야. 니네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런 주장하는 놈들이 나와서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물이래요. 그리고 이 위에 하늘이 이렇게 덮고 있대요. 그러니까 해가 여기 있다가 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 저기로 다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돼 있다고. 요런 하늘에 대한 설명을 보고 혼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옛날의 혼천의입니다. 옛날 선비들의 방에는 필수적으로 있는 게 뭘까요? 뭐 벼루, 먹, 책 뭐 이런 거 있겠고 그 다음에 선비들의 방에 필수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혼천의입니다. 이게 태양이니 달이니 이런 궤도들을 다 그려놓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놈들도 있었습니다. 선야설. 이런 놈들은 그냥 끝이 없이 마치 안개 꽉 차 있는 것처럼 우주의 끝이 없이 그냥 막힘없는 공간. 근데 저런 설은 별로 나가지 못하고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늘을 고체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놈들 이래갖고 완전히 밀려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떠 있죠? 그 무진장부가 올 텐데 어떻게 안 떨어지고 있죠? 맨 처음에 어떻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돌면 같이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오면서 이 안에도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매달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럼 어떻게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할까요? 뭐가 안 떨어지게 받쳐주고 있을까요?
기가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의학과도 관련이 되고 천문학과도 관련이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의미가 풍부해지면서 내려왔던 겁니다. 이제 화담 얘기로 다시 돌아갈 텐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